낙지 네. 코다리찜이 낫나요? 그냥 코다리찜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냥 코다리찜 드시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코다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궁금해서 그런데 낙지 코다리는 낙지랑 코다리가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낙지는 낙지 때문에 물이 나와서 좀 중화돼가지고 별명. 그게 나을 것 그러면 낙지 코다리로 하겠습니다. 낙지 코다리. 예. 우럭강국은 뭐예요? 우럭강국은 말 그대로 이제 방건조한 우럭을 가지고 끓인 지게탕인데요. 저희 중간을 너무 몰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 이제 사장님이신가요? 아, 예. 사장님 저희 엄마고요. 네. 딸이에요. 아, 예. 느낌이 네. 반찬도 굉장히 좀 열을 맞춰서 정갈하게. 네. 오. 김을 엄청 드시네요. 야, 김 좋아해요. 아, 낙지도 맛있겠네요. 이 낙지가 있으니까. 야, 오늘 같은 날 이거. 저 두부조림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왜 머리를 제 쪽으로. 아, 얘네가 날 보고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 여기다가 그냥 한번. 아, 정말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전이 있네. 이거 원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요, 나와요. 사이즈만 좀 올렸어요. 아, 사이즈가 좀 작아요. 원래 조그만한데? 예, 예. 아, 오늘 뭐 좀. 아, 그럼 저희도 조그맣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혹시나 또 다른 손님들이 또 오셔서 더 우리도 사이즈. 왜? 왜냐면 방송하고 똑같지 않다고 또 좀 약간. 아, 그럼 방송 이벤트로 이제 사이즈 빼드린다. 이렇게. 아까 이게 싸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여기 손님 막 미어 터지죠? 예, 저희 좀 미어 터지는 편이에요. 아. 와, 진짜 맛있다. 아, 저도 밥에 한번. 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밥에다 비벼서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죠? 어, 이 소스가 어, 맛있네. 진짜 맛있네. 이건 진짜 밥도둑이에요. 이렇게 해서 먹고. 소스가 정말 진짜 맛있네. 이건 진짜 밥도둑이에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열이 올라오죠. 국도 맛있어요. 황태곰탕. 아, 기가 막히다 이거. 아, 조셉 이거 황태 맛있어. 거져서 먹어봐요. 열이 확 오르네. 아, 야, 이거 황태 진짜 맛있네요. 황태곰탕. 아, 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어, 어머, 어머. 강아지. 네네. 잠깐 나와 있어도 돼요? 아, 네, 네. 네.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예. 예, 예. 몇 살이에요? 아, 예. 아이가 좀 있구나 그래도. 어, 네. 너무. 여기다 여기 같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강아지 안 키우시죠? 안 키우죠. 키우신 적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네. 아, 얘 근데 왜 이렇게 이쁘냐? 아이고야, 너 왜 이렇게 이쁘냐? 아, 너 가만히 잘 있네. 네. 여섯 살이면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거의 다 보통 3을 많이 곱하거든요. 7이에요? 7. 한 10년 됐어. 아, 7. 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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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42이니까 내 나이 돼요. 네, 형보다는 동생이고 저보다는 네, 이제 그러니까 딱 우리 나이 때 네, 그러니까 또래 친구야 또래. 마리가 아, 또래 또래. 그러니까 이제 그치. 세우가 동생이고 네네. 마리가 아, 조금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형이고 아, 형님. 오빠인가 오빠인가? 형님. 그리고 내가 맞나? 내 동생이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오빠나 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누나나? 예 누나나. 그럼 왠지 느낌이 마리니까 누나인가? 누나 일로 와봐요 누나. 누님 가봐요. 간섭하고 계속 안 일어나. 네? 오늘 같은 날은 일어나. 뭔지 알죠? 저기 있구나, 이거. 오늘 같은 날은 밖에 춥고 이러면 어디 들어오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마리하고 마리하고 딴 거 없이 그냥 이러고 그냥 두런두런 얘기나 나누면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내년에는요? 네, 이렇게 딱. 유키, 유키라고 해가지고 유키
유원아 유키존도 블록 줄여서 유원아 이렇게. 어머 얘는 진짜 뭐 어떻게 이렇게 했니? 그치? 보름 이후로 또 이렇게 또 아이 그러게 말이야. 그럼 계세요. 제가 혼자 오늘. 아 그리고 저 계세요라뇨.